어디에 많아? 늘 그렇지만 저희는 늘 이렇게 웃을 일이 많고 얘기할 것도 되게 많고 뭐 손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뭐 뒤처리하고 이런 그런 거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해놔야죠. 나중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네, 할 일이 많아요. 네. 일반 부모들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되게 할 일이 많지만 저희는 이 사회에서 어쨌든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기초적인 그런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게 할 일이 많아요. 술 안 마셔. 사람아, 돌이 맞아? 돌이 맞아. 하람이를 봤을 때 처음에 그 청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놀라운 능력을 가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. 선생님하고 피아노 쳐볼까? 자, 선생님하고 피아노 쳐보자. 하람 조금만 더 내려가서.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제 아들이 이제 10살이에요. 10살인데 지금 기타를 배우지는 지금 친지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하람아 소라, 아빠는 항상 너희와 같은 친구 같은 아빠인데 만약에 한쪽이 비장이었다면 서로 생각이 너무 많이 틀려서 얼마나 또 싸우고 힘들었을까. 근데 너희 둘이 장애가 있어서 둘이 너무 그렇게 잘 놀고 서로 위해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.